오늘은 중국 친구가 한국에는 동전에 팥줄 먹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겨울 동지가 되면은 양로탕을 먹습니다. 오늘 샤오신신 양로탕 집에서 양로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양로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약간 설렁탕 맛이 나네요. 계속 보여드리는 게 좀 힘들겠고요. 아무튼 애들 때문에 양로탕 이렇게 양파이고 양로탕 여기 함께 서재를 섞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양로탕 중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역한 냄새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 딸이 자꾸 먹겠다고 부르네요. 우리 딸도 한번 먹어볼까요? 양로탕이요. 화천 정국에서 먹는 양로탕이었습니다. 오늘도 꽤 맛있게 잘 먹고요. 우리 제가 까다로운데 양탕국수에다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먹고 있는 막내입니다. 중국 친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계속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